지금까지 투자한 물건들 중에서 수익률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아, 그죠.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그게 제일 네. 중요하죠. 그래서 얼마 이제 이게 중요한데 네네. 제일 그래도 좋은 성과와 낮은 성과 둘 아, 다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편차가 근데 좀 많이 커서 네네. 기본적으로 수익률은 20%는 이상은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정확히 이렇게 데이터를 쌓은 건 아닌데 계략적으로 한번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그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했던 돈하고 월세 받는 걸총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30%가 조금 넘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현금이 다 들어간 게 2억 한 중반 정도 한것 같아요. 그거를 한 6년 동안 한 거죠. 뭐 평균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한30% 되고 네. 제가 수익률을 계산해서 입찰을 할 때는 한 20%로 보고 하고 있어요. 네. 제일 높은 거는 사실 뭐 제가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라는 거는 네. 내가 들인 비용 대비 얼마가 들어오냐 개념인 거잖아요. 네. 내가 들이지 않은 돈도 있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뭐 무피 플러스 피라고 하죠. 그런 물건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물건은 사실 수익률을 계산하기는 어렵고 뭐 평균적으로 20%에서 30%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제일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이것까지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한 20번째 부동산을 할때그 부동산은 좀 실패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부동산도 당연히 그 유찰이 많이 돼서 감정가 대비 한50% 이하로 떨어진 물건이거든요. 그 반지하 부동산은 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물건 현장을 보러 그 부동산에 갔는데 그 현관 앞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좀 그때 되게 자만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동산은 이 나밖에 할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운 좋게 또 낙찰을 받았는데 그 부동산이 반지하 부동산인데 뭐물 떨어지고 하는 거는 제가 항상 해오던 것들이니까 뭐 물론 제가 수리는 하지 않았고요. 자주 거래하시는 그 기술자분께서 해주신 거고 뭐 그런 누수 측면에서 문제가 아니었고 반지하 부동산이니까 뭐 입구에 들어갈 때 계단을 한 4개, 5개 정도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계단을 또한 3개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문제 때문에 수익률이 좀 낮았던 거지. 뭐 최악의 투자긴 했는데 그 부동산의 수익률도 뭐한 11%는 되니까. 근데 이 정도면 저는 훌륭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4개까지 하면서 최악의 투자가 11%예요. 근데 11%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물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20%가 넘어서 전체로 했을 때는 뭐한30% 되니까 진짜 제 말이 좀 의심스러우시면 한번 저를 찾아오시라고요. 그 워렌 버핏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수익률을 연수익률이죠. 저도 아까 30% 말씀드린 게 연수익률이고 수익률을 20%를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쵸. 그 유명한 말이니까. 근데 제가 그 말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저도 어쨌든 한 6년, 7년 동안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 그분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 뭐 제가 미비하지만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좀 됐던 게 뭐였냐면 저는 어쨌든 수익률 20% 이하는 투자를 아예 입찰을 했을 때 떨어진 거죠. 패찰을 한 거죠. 20% 이상 그러니까 가격을 낮게 썼을 때 낙찰이 된 거니까 수익률은 계속 20% 이상씩 낸 거예요. 그래서 매년 20% 이상을 내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20%를 계속 내면 5년만 하면 원금을 다 회수하는 거예요. 내가 들인 돈이 이제 5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그럼 반지하는 얼마 있으면 투자를 할수 있을까요? 아. 얼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 그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저도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월급쟁이였고 이 반지하 부동산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니,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투자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안 되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또 돈이 제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 한2,500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저도 시작을 내가 이
2,500을 모아서 한 건 아니었고 한 몇백만 원 정도는 한 5,600만 원 정도는 제 돈으로 했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이너 통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유동성인 거죠. 제 돈이 아니고 유동성 2,500 정도 있으면 투자를 했다가 어쨌든 이 부동산의 특징상 보증금을 받으니까 보증금이 한 1,000에서 1,500을 회수하게 되면 내가 계속 투자해 놓는 돈은 한 1,000에서 1,500 그렇게 되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경매 낙찰이다 보니까 명도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 명도요? 특히 또 반지하다 보니까 명도는 어렵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그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반지하니까 더 어렵고 아파트니까 더 쉽고는 사실 그 차이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반지하니까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시니까 명도는 더 어렵겠지? 그 차이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어쨌든 명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회사 일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2번째 물건까지 했던 거는 경매로 따지면 제일 쉬운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회사 일하면서 제가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쏟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쉬운 물건이라면 당연히 거기 계시는 세입자분들이 손해보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일부만 손해보는 분들 그런 물건이 가장 쉬운 물건이잖아요. 다 그런 물건만 했어요. 근데 23번째 물건부터는 뭐 별로 시간은 많이 지나진 않았죠. 근데 23번째부터는 조금 명도의 난이도가 있는 물건을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거주를 하신다든가 세입자분이 거주를 하시는데 뭐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으세요. 이런 분들은 분명히 명도의 저항이 좀 있겠죠. 근데 그 물건을 한 이유가 저도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수강생분들한테 좀 다양한 이런 사례들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런 물건들을 낙찰을 받았는데 그 괜한 그 두려움이었다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당연히 그런 분들은 이사비 정도는 제가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오히려 너무 쉽게 해결됐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꼭 제 사례뿐만 아니고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낙찰을 받으셨는데 집주인이 거주하시거나 뭐 보증금을 다 날리시는 분들 그런 물건을 낙찰 받았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더 쉽게 해결된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괜한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제가 해보지 않은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당장 입찰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명도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 기억 남는 거는 반지하에서 이제 점유자를 만나려고 갔는데 점유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송장이 나와가지고 당황했다고. 네, 그런 사례도 종종 있더라고요. 끔찍하네요. 네. 저도 항상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사례를 경험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다행히. 네, 뭐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례가 있을 뻔한 적은 있었는데 경험은 아직 못해서. 그러면 그런 물건들을 좀 보실 때 선택의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지역이나 입지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 반지하다 보니까 그런 물건 자체에서의 하자파악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입찰하기 전에.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좀 어떻게 좀 그나마 좀 괜찮은 물건들을 고르는 방법이 좀 있으세요? 제가 너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파악을 사실 많이 하지 않아요. 싸면 싸면 입찰을 하고 있어서 유찰이 많이 되면 그런 하자 비용까지 싸게만 낙찰 받는다면 다 그 해결 가능하다고 안고 간다? 다 안고 간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그 안에 내부도 다 보고 입찰하세요? 아니면 안 보고 그냥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부분도 제가 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이 반지상을 너무 대충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세요. 저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대충하거든요. 대충한다는 게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본업이거든요. 저는 그 회사 다니면서 이 반지하 투자하는 게 제 주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업에 이 부동산 투자가 저는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쨌든 최저가로 입찰을 계속 하니까 그런 수리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어쨌든 저는 오래 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오래 뛰려면 내 에너지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좀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물건을 임장을 갔을 때 현장을 볼 때도 뭐 배를 누른다거나 그런 말들은 사실 많이 하시는데 꼭 세입자를 만나봐야 된다,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을 만나봐야 된다는 네네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게 성격상 맞지 않았어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사실 보지 않았고, 이렇게 시세조사로 부동산도 자주 가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시세조사로 간다는 것 측면이 이 부동산을 사서 내가 얼마에 팔아야지 하는 측면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팔 생각이 없는 부동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매매 시세를 말하는 거죠. 네. 오히려 매매 시세보다는 월세 시세는 당연히 알아보러 부동산은 가지만, 월세 시세는 요새 인터넷에 많이 공개가 돼 있고 인터넷 시세들이 잘 맞는 것 같아서 특별하게 뭐 부동산을 간다거나 아니면 거기 계시는 분들을 만난다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에너지를 조금 최소화하자는 측면, 대신 입찰은 많이 하자, 그 방향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